레딧 괴담. 우리는 매일 같은 하루를 살아. 말 그대로다. 2018년 10월 23일이 되풀이 된다. 하루는 오전 6시 정각이 시작된다. 어디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 10월 23일은 16시간 지속하며 16시간이 지나면 잠자리에 들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시 되풀이된다. 단지 기억만은 그대로일 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 하루하루가 같은 날이면 날짜를 세는 게 가능이나 할까? 처음 몇 주 동안 다들 혼란스러워했다. 누구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대부분이 현실을 부정했다. 그리고 이어진 다양한 이론들. 신이 우리를 벌하고 있다. 물론 그렇겠지. 그러다가 사람들은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외계인부터 지구온난화, 심지어는 제주 왕나비 군단의 이주 패턴이 바뀐 것까지 들먹였다.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16시간마다 모든 게 리셋된다면 연구를 지속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종이에 뭘 써도 디스크에 저장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의 뇌가 기억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부는 쾌락주의로 전향하기도 했다. 어차피 내일이 없으니 행위에 따르는 결과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반대로 누군가는 자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전 6시면 그들은 되살아났다. 게다가 죽은 동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 결국 과학자들도 연구를 포기했다. 아니, 몇 번의 오늘이 지나갔는지 세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삶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적응하고 삶을 읽어가고자 했다. 게다가 오늘이 되풀이되면서 사람들은 사실상 불멸의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물론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나처럼 부활의 고리가 시작되기 직전에 죽은 사람들에겐 최악의 삶이 되어버렸다. 나는 삶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암 말기 환자였다. 진통제로도 버틸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한 상태였다. 내가 입원한 병동의 환자 대부분이 그랬고 나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수백만 명이 나을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끔찍한 고통을 매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죽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 소등합니다. 소등합니다. 눅스 간호사가 말했다. 아마 밤 9시 55분인 모양이다. 그나마 우리 환자들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출근해서 돌봐주는 사람이다. 천사가 따로 없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죽음보다 낫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내 손에는 어제 묘령의 여인이 내게 쥐어주고 간 금색 시계를 들고 시간을 오전 6시로 맞춘 채로. 좋은 아침입니다. 기상하세요. 밤새 괜찮으셨어요? 혈압 좀 재볼까요?